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디자이너들이 모니터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했고 주로 사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라든지 사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업무들 때문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을 하면서 정작 이 컬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잘 적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분야가 디자인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디자이너 현업에 계신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모니터를 선택하는데 좀 어려워하고 있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자세히 뭐 스펙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거 막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는데요. 그것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과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모니터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모니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가격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이즈가 나한테 맞는 사이즈고 모니터를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좋은 선택이 될 것인가, 그 사이즈에서 적정한 해상도를 갖는 모니터란 어떤 건가, 그 모니터가 어떻게 컬러를 재현하는지, 컬러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네 단계의 모니터를 고르는 과정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건데 그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혹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적절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모니터는 다양한 사이즈로 지금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이 사이즈를 결정하고 또 모니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LCD 패널은 생각보다 생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품질의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사이즈를 결정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대다수의 모니터 제조회사들은 그 사이즈를 구매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사이즈로 국한이 돼요. 물론 특이한 사이즈들, 특이한 비율을 갖는 모니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이유는 모니터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들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을 꾀해보려고 하는 제조사의 욕심이겠죠.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아마 선택하기 제일 쉬운 사이즈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24인치, 그 다음에 27인치, 그리고 31인치, 그리고 31인치보다 더 큰 사이즈의 모니터들, 요 정도로 아마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 24인치나 27인치나 31인치나 마찬가지로 모니터는 책상 앞에 놓고 쓰는 장비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모니터까지 보는데 거리가 대부분 1m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테이블 길이가, 테이블 뎁스라고 그러죠. 테이블 이 폭이 짧게는 60cm, 길게는 한 7, 80cm, 혹은 때에 따라서 좀 큰 공간에 쓰시게 되면 90cm, 100cm 정도로 쓰실 거예요. 그럴 때 모니터가 반대쪽에 있고 제가 이쪽에 있다면 대략 모니터하고 나의 눈의 거리는 뭐 짧게는 30cm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한 60, 70cm 정도가 아마 제일 긴 거리가 될 겁니다. 그 거리 내에서 본다 그러면 사람 눈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권장하는 사이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24인치와 27인치입니다. 31인치도 생각보다 커서 한눈에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1인치의 모니터가 눈앞에 있다,
그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아마 고개를 좀 돌리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작업하기 제일 좋은 사이즈는 24인치예요. 그래서 24인치는 한눈에 전체 화면이 다 들어오고 전체 화면에서 이미지 전체의 모습과 부분적인 모습과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4인치보다 클 필요는 없어요, 모니터가.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툴바도 있어야 되고 레이어 정보도 있어야 되고 쓰고 있는 툴에 대한 툴 정보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4인치에 그런 정보들이 뜨게 되면 생각보다 공간이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27인치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27인치가 옆에 툴들을 제외하고 다 배치를 해도 가운데 내가 작업하는 그 이미지 공간은 정확히 이렇게 봤을 때 대략 24인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전체로 보는 환경은 24인치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고 내가 필요한 툴들이 있으면 살짝 고개나 눈동자를 돌려서 찾을 수 있는 그 범위가 27인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27인치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작업을 끝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7인치를 대단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31인치 좋죠. 31인치 저도 상당히 일찍 사서 써봤어요. 30인치는 전반적으로 한눈에 모든 작업을 하기에는 크고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작업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코업 관계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좀더큰 모니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좀더 좋을 거예요. 또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배치하고 재구성해야 된다거나 혹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펼쳐놓고 그 중에서 추려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30인치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27인치를 놓고 만약 부가적으로 인터넷 정보라든지 또 다른 정보들을 같이 화면에 띄워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서브 모니터를 두시는 걸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큰 모니터로 갈수록 안 좋은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사이즈는 27인치. 이 정도까진 필요 없어. 좀더 집중적으로 작업해야 돼. 그럼 24인치를 놓고 서브 모니터 하나. 이 정도가 아마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 사이즈에 맞는 해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즈에 맞는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라면 아마 작업하시는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24인치, 27인치, 31인치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해상도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24인치는 FHD, 1920에 1080 해상도를 가지는 FHD, 혹은 세로가 조금 더 긴, 24.5인치라든지, 요 정도, 요런 애들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7인치는 FHD도 지원하는 모델이 있지만 QHD라는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QHD는 2560에 1440 해상도를 가져요. 그래서 27인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27인치 중에서 좀더 고해상도가 나옵니다. 4K라고 그래서 3860 해상도를 가지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31인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해요. FHD 나오는 것도 있고 QHD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K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네 모델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디얼한 그 해상도는 24인치는 FHD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FHD보다 더 높은 해상도는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FHD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생각보다 저렴하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24인치에서 FHD 이상의 해상도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좋고요. 27인치의 FHD는 생각보다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걸리적거리실 겁니다. 그래서 27인치는 최소한 QHD 이상, QHD거나 4K거나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좋은 퀄리티의 모니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인치 이상 되는 모니터에서는
무조건 4K 이상 해상도를 가지는 모니터를 선택하셔야만 도트 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게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모니터가 크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의 해상도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모니터도 의미가 없습니다. 패널 자체도 모니터용으로 만들어진 패널이 아니라 TV용으로 만들어진 패널일 가능성이 높아요. TV용 패널과 모니터용 패널이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TV용 패널은 어차피 공중파에서 나오는 송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FHD로 갈 거냐, 4K로 갈 거냐, 혹은 요즘 8K로 갈 거냐, 요 정도의 정의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냥 사이즈의 변화예요. 해상도는 동일하고 사이즈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큰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해상도처럼 보여도 큰 문제가 없어서 사이즈를 해상도는 동일하게 해놓고 사이즈만 변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는 달라요. 모니터는 이미지의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해상도 자체가 사이즈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도트 피치, 다시 말해서 픽셀 하나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인치인데 FHD다 그러면 도트피치가 너무 크고 픽셀 하나가 너무 크게 보여서 가까이서 봤을 때 그 픽셀이 눈에 상당히 거슬리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인치 FHD, 27인치 QHD 이상, 31인치 4K 이 정도만 되면 도트피치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줌인 줌아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축소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모니터를 고집하는 것보다 정밀한 해상도를 가지는 정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적절한 해상도는 24인치는 FHD, 그 다음에 27인치는 QHD 혹은 4K, 그리고 30인치는 4K 이상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각각 모니터가 컬러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재현하느냐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도 정밀한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을 만든 거이기도 해요. 실제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진가들은 소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디자이너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디자이너를 거쳐야 되고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혹은 어떤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모든 과정에서는 디자이너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정확한 색깔을 보고 정확하게 색을 컨트롤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좋은 소스가 와도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정확한 색깔에 혹은 정밀하고 멋진 세련된 색깔을 잘 만들어낼수록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결과물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자이너들이 좋은 결과물을 많이 시장에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일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사진이나 이미지 퀄러티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가 좋은 모니터로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정밀한 컬러를 보고 컨트롤한다는 건 아주 필요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기업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디자인실이라든지 디자인 센터나 뭐 디자인 팀이나 이런 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분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용하는 모니터의 퀄러티라든지 디지털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디자이너들한테 좀 적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모니터를 고르고 그 모니터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리브레이션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색깔을 재현하고 있는지 0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0점을 맞춰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체크하는 거.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은 꼭 주의 깊게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는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화면의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외부의 빛이라든지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사용 습관, 먼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모니터의 색깔은 점점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기 상태, 가장 정밀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칼리브레이션이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칼리브레이션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니터가 일정하고 정확한 컬러, 늘 일정한 색감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마 모니터 정밀한 색깔의 첫 번째 요소일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정확하게 색을 재현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눈으로 좋은 컬러, 세련된 컬러를 볼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고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한 번만 보면 그 모니터가 아 이게 색깔이 좋다, 이게 색깔이 나쁘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꼭 확인하셔서 모니터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지금 이게 데이터가 잘못돼서 보여지는 건지 이미지가 정말 잘못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 검색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놓긴 할 텐데요. 밑에 댓글로 그 에이조 테스트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에이조 테스트라는 단어를 쳐보면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에이조 모니터 테스트라는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외국 사이트이긴 한데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패턴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면서 색깔이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혹은 그라데이션이 정밀하게 잘 재현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유니포밀러티라고 해서 부분 밝기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잘 평평하게 고르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다른 것들은 솔직히 눈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계를 대보고 측정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그라데이션입니다. 0부터 255까지 단계별로 그 한 칸 한 칸이 동일한 간격으로 점점 밝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뭐 때때로 뭉치거나 그러진 않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색깔이 정말로 뉴트럴하게 그레이 색깔 톤으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중간에 뭐 색깔이 끼거나 뭐 사이안 끼가 돌거나 옐로우 끼가 돌거나 마젠타 끼가 돌거나 이렇게 색이 돌지 않고 아주 정밀하게 단계별로 잘 재현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셔도 여러분의 모니터가 얼마나 성능이 지금 좋은 건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만 내려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포밀러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균일한 회색을 쫙 전체 화면에 뿌렸을 때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얼룩이 생기거든요. 이 얼룩이 얼마만큼 적으냐가 모니터의 성능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이미지인데 여기다 놨을 때랑 여기다 놨을 때랑 밝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모니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니터에서 작업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니포밀러티는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용 모니터, 상위엔드 모니터들은 유니포밀러티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에이조라는 회사예요. 에이조라는 그 모니터 회사는 정말 칼라에 만큼은 목숨을 건 하이엔드급 모니터입니다. 거기서 유니포밀러티를 맞추기 위해서 DUE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널이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편차를 중성화시키는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적용해 놓은 게 DUE라는 에이조의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이엔드, 정확한 컬러를 재현할 수 있는 모니터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에이조 모니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고 다 선택이 된 모니터라 할지라도 그 색깔 컨트롤 혹은 정밀한 밝기 컨트롤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기가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태로 모니터를 셋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셋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뭐 OSD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그 세심하게 설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에이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를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을 뿌려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모니터는 컴퓨터가 이 모니터의 성능에서 특정 부분의 밝기 조정이나 색깔 조정 등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가능한 모니터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이 모니터의 색 조정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러 내비게이터 7이라고 하는 에이조에서 만든 아주 강력한 모니터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냐 하면 모니터는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지 이미지의 본질은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하는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모니터의 상태를 계속 바꿔줘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유명한 방송국에서 그 어떤 그 프로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미지를 작업하는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내 모니터에서 작업했을 때까지는 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게 편집으로 넘어가서 영상 사이에 편집돼 들어가고 그게 다시 TV를 통해서 송출이 됐는데 그걸 보면 내가 작업한 거랑 색깔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컬러 스페이스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작업하다가 아 얘는 TV에서는 이런 색깔로 재현돼 라고 TV 모드로 설정을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니터가 TV의 색감을 재현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그렇게 TV에서 봤을 땐 이렇게 재현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색깔의 변화가 너무 심하거나 내 의도한 색깔이 아니다거나 내 의도한 대로 색깔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페셔널하게 여기서 조정을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니터의 색감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꼭 있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네 번째, 정확한 컨트롤 그리고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모니터를 고르시면 돼요. 뭐 그런 요소들 지금 얘기한 뭐 첫 번째 적절한 크기, 그 다음에 크기별로 해당하는 해상도 문제, 그 다음에 정밀한 컬러를 재현하는데 그게 정밀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요 부분이 해결이 됐다면 무시해도 되는 몇몇 항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모니터를 보셨다면 요거 외에도 뭐 모니터 마케팅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현혹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인데 이거에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기능들을 못 고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무시해도 좋은 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응답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 모니터들이 게이밍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응답 속도에 대한 경쟁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 제조회사마다 얘는 응답 속도가 얼마야? 얘는 헤르츠가 얼마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게임도 가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응답 속도 빠르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응답 속도 빠른 모니터를 하나 따로 구매하세요. 작업용이 아니라 게임 전용으로. 왜냐하면 응답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밀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메인 일이, 메인으로 하는 일이 정확한 컬러를 보고 정확한 개조나 톤이 나와야 되는 일인데 그거에 방해되는 요소인 응답 속도 빠른 모니터를 선택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색깔에 대한 부분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이엔드 정밀한 하이엔드의 정밀한 색깔을 컨트롤해 주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다 응답 속도가 보편적인 속도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빠른 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꼭 제외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브드 모니터예요. 이렇게 곡면이 되어 있는 거죠. 커브드 모니터로 있으면 몰입감도 좋고 뭐 사이즈도 커브드 모니터는 대부분 또 크죠. 옆으로 길죠. 기형적으로. 그래서 작업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커브드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가 왜곡이 생겨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곡면이 사람 눈하고 정확하게 맞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니터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곡률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떤 모니터 또 가변으로 곡률이 바뀌는 모니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곡면이 내 눈에 최적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곡면을 선택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은 LCD 패널을 사용해요. LCD 패널이라는 것은 뒤에 백라이트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백라이트라는 것은 뒤에서 불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곡률일 경우에 균일하게 밝기를 만들어주기가 정말로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니포밀러티라고 해서 밝기의 업앤다운이 가장 적은 형태의 모니터를 만들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밀한 색을 재현하는데 커브드 모니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브드 모니터는 제외하고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니터에 대한 차별성,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역이라든지 뭐 재현할 수 있는 색 공간이 많다든지 크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생산되는 패널의 기술적인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현할 수 있는 색깔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컨트롤 보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최적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수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어떠한 기술을 쓰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색역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거나 극단적으로 축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색역이 몇 프로 지원되고 뭐는 몇 프로 지원되고 이런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생각 외로 어도비 RGB 정도의 색 영역이라면 상당히 넓은 색 영역입니다. 재현할 수 있는, 인간이 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색역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색역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내가 자주 작업하는 이미지를 꼭 모니터에 띄워서 눈으로 보시고 아, 이 정도면 색깔이 난 만족스러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확한 색깔과 컬러를 보는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알아요. 보고 비교해 보면 아 얘는 모니터가 색깔이 좋구나, 얘는 모니터가 색깔이 나쁘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모니터의 색깔의 타일이 내 이미지와 얼마나 맞는지 꼭 매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모니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니터를 선택해야만 여러분의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와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고르는데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제가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런 관련돼 있는 좋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